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9일 오후 1시입니다.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작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 그리고 최근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왜 국민의힘이 이겼냐 이렇게 물으면은 부정선거를 하는 팀이 실수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화일보 사설면에 드디어 부정선거론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내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고 제목이 아주 끔찍합니다. 부정선거 의혹 방치 윤 대통령 헌법 수호자 맞습니까? 사전투표, 전자개표, 부정선거 의혹 그냥 두고 민생공약, 당혁신 무슨 소용 있나 이랬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수사와 처단 없이 내년 총선거 실시 불가하다. 현 중앙선관위 당장 해산하고 행안부가 전면 수개표로 선거 관리해야 한다는 구호도 붙어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헌법 개정하지 않고 해산하는 것은 쿠데타적 폭거입니다. 더구나 선거 관리를 대통령 직속인 행안부가 하도록 하는 것은 중립성을 훼손해가지고 선거 부정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예측했던 그대로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부정선거를 했다면 그 범인일 것이 분명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그냥 고분고분합니다. 민주당이 너무 사나워서 그렇게 하는지 민주당에 들이밀 설득력이 있는 증거가 없어서 그러는지 어쨌든 민주당과는 싸우지 않고 보수와 윤석열 정부, 국힘당과 싸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내부 총질이죠.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지적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또 내부 총질이라고 모함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내년 총선에 민주당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좌파에는 전혀 먹히지 않고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는 먹힙니다. 그러면은 사전투표율이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은 보수 후보의 득표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개표를 해보면은 사전투표 함이 열리는 순간부터 이기고 있던 국민의힘 후보가 역전패를 당하는 그런 꼴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죠. 더구나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들의 사전투표 반대가 치명적 결과를 부릅니다. 치명적 결과를. 새삼 작년 7월 29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생각납니다. 그때 대법원이 확정 판결로서 2020년 4월 15일에 부정선거 없었다는
판결을 내린 직후에 나온 이준석 대표의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전개됩니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 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을 했던 유튜브들에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 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지였던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인연을 끌어온 게 보수 진영의 역량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한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겁니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그런데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세력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내일 시위를 하는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지 그게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무슨 민생이고 무슨 안보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개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개혁 제1조가 이것이어야 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또 광주 사태에 600명의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이런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 그리고 그 음모론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한다 하는 이런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한 통속이 된다는 것을 내일 그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